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HK 이노엔 뚜껑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이래저래 쓰린 속 K캡으로 달래세요라는 이 동사의 K캡 투자 포인트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속이 쓰린 날들이 있죠. 뭐 사토니 땅사나 속이 쓰리기도 하고 위험이 있어서 속이 쓰리기도 하는데 과연 오늘 HK 이노엔의 주가는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입니다. 이 HK 이노엔은요, 현재 주가 움직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39,450원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K캡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죠. 이 K캡이 쓰렸던 3분기 매출을 달래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K캡의 실적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캡 올해 3분기 매출액은요, 이 전년 대비 24.7% 정도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기별 매출 인식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 원외 처방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의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누적 매출액만 따졌을 때는 735억 원으로 이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93.6%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K캡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을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이에 덧붙였는데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높아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K캡의 또 저용량 제형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수익성 개선에 자연스럽게 여력이 크다라고 본 거고요. 이러한 K캡의 성장이 국내를 넘어 또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 계약 현황을 정리한 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 K캡의 임상 3상이 네, 진행 중으로 오는 24년 중에 임상 완료 계획이 있고요. 25년에 출시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5월이었죠. 품목 허가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비급여로 판매가 되고 있고 보험 약가 등재는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던가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수출되면서 허가를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추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K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연말 되면은 요거 찾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한잔하고 나서 네, 에커지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술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죠?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오해예요. 오해인가요?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을 만한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캡 외에도 이렇게 HK 이노엔의 실적 컨디션을 도와줄 파이프라인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컨디션으로 어떤 컨디션을 조절해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건강음료 그리고 뷰티 사업부를 꼽았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볼까요? 네, HK 이노엔의 대표 품목, 네, 앵커님은 필요가 없다라는 바로 그 컨디션입니다. 확 깬다. 네, 확 깬다. 확 깰 수 있습니다. 뭐 숙취해소 음료가 계속해서 주력 상품으로 실적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포인트를 제시한 건데요. CEO 버전도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컨디션, 실적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함께 볼 수 있다시피 사실상 지난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으로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매출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앞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음료수 타입 외에도 젤리스틱이라던가 환 형태 등 계속해서 신제품 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숙취해소 시장 점유율을 이에 따라 높여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4분기 연말 연시 행사 모임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러한 숙취해소 음료가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라는 분석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컨디션 CEO 버전은요. 사회생활용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팀장님한테 주시면서 나는 CEO가 아닌데
제 마음속에는 어머. 팀장님이 CEO입니다. 이런 거. 배워보겠습니다. 50대 이상한테 통할 거라는 거. 예, 30, 40대한테는 별로 안 통하고요. 50대 이상의 팀장님들에게 이거 사회생활용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K는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 또 기대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오. 특히나 기관 매수에 힘을 입어서 최근에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요. 물론 뭐 가파르지는 않지만 주가가 31,300원대에서 계속해서 겨울철까지 39,45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겨울에 연말 특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컨디션 마시고 속이 쓰리면은 케이크까지 먹겠죠. 케이크까지 먹겠죠. 그러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 HK 이노엔이 얼마나 또 연말에 달리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K 이노엔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도 함께 열어보시죠. 이 뚜껑도 연말 연시 행사 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난티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영의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제목과 함께 네. 목표 주가 만 원을 유지했고요. 이 운영에 왜 눈을 돌리고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만 원 제시했는데 사실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가였는데 아난티 현재 구간에 얼마를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주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소폭 오른 6,3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난티가 단순 리조트 개발을 넘어서서요. 이 리테일, 온라인, 해외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확장 중이다라는 이 DS 투자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아난티 사업 부문 중에 운영 사업의 이익 체력, 벌크업 중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꾸준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인 건데요. 왜 이러한 운영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실적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난티가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개선을 보였고요. 이 또한 오른쪽이 바로 객실 가동률인데요. 이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객실 가동률도 증가를 했고 또 비롯한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으로 운영 부분의 전반적인 이익 확대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운영 부문 쪽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가요. 기존에는 이러한 아난티 실적이 분양 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운영 부분에서의 이익 확대는 분양 수익이 없었을 경우에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로 작용한 건데요. 특히나 아난티가 재조명되고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를 플랫폼 현황 사진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난티의 전국 플랫폼 현황입니다. 네, 강남에도 아난티 앳 강남이 있고요. 뭐 부산 쪽에 아난티 그리고 남해와 제주도에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주도와 빌라주드 쪽이죠. 부산에서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부산 쪽에 이 빌라주들을 포인트로 뽑았는데요. 이 두 곳에서 이익 부분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4년도부터는 운영 부분에서만 연간 영업이익이 약 4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면 이러한 운영 부분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비즈니스도 지속해서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어떻게 지속 확장하고 있는지 사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아난티 타운이고요. 강남 버전으로 내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뷰티나 뭐 슈즈 같은 편집샵 이터널 전인데요. 이러한 이터널 전에는 온라인 채널도 구축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매출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체크했습니다. 네, 기존의 아난티 그 리조트 관련한 분양 사업도 일단 탄탄하게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쪽도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운영 부분 외에도 여전히 분양 사업이라든가 해외 쪽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일단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앞서 짚었던 이 빌라주드 아난티였는데요.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쪽에 있는 어떻게 가상도를 사진에서 사진인데요. 이 분양 규모만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 빌라주드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실적 그래프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서요, 매출액은 1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 영업이익은 무려 122%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까 운영 쪽에서 개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난티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해외에 전수하면서 해외 모멘텀까지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작년에 뭐 15,000원 가까이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가의 움직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정선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